돌아가셨어요. 명식이 돌아가시면 됩니다. 살인 사건 났어요? 아니 살인 사건 아니니까. 명식이 돌아가셨어요. 뭔 일이에요? 돌아가시면 돼요. 어, 더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.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 보존을 하는 게. 내가 경찰이. 이선옥 씨? 내 이름 참 촌스럽죠. 우리 아버지 솜씨. 7월 3일 강철구 씨한테 비타민 음료수 건네준 사실 있죠? 벌써 세 달 전이라 기억이 안 나네요. 그날 당신이 준 음료수 마시고 2시간 후에 강철구 씨 사망했어요. 약혼자가 죽은 날인데 그날을 기억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? 아저씨는 같이 잔 여자들 다 기억해요? 그날 뭐 먹었는지도? 이게 어디서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! 새끼가 소리만 지르면 다냐? 야, 선호가. 왜 불러요? 우리 초콜릿 하나 먹고 가자. 선주가 그러더라고. 언니가 이 초콜릿 좋아한다고. 야, 동생 하나는 잘 키웠더라. 요구하고도 충분히 낳겠던데. 아니 그런 동생을 철구 새끼가 때렸으니까 네가 눈이 돌지 안 도냐? 아니 뭐 죽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기 좀 미안하지만 철구게 못 속았더라. 지 약혼녀를 때리다 못해서 동생이. 아유 진짜 그런 놈은 살아서 벌받아야 하는데 그치? 근데 선우가 이 증거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. 아니 미련하게 버티다가 5년 살거 10년 살면 선주는 걔 뒷바라지 어떡할 거야. 너처럼 살게 할거 아니잖아. 응?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. 응? 안 했으면 끝까지 버텨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빨리 끝내자. 내가 너왜 선주 앞에서 수갑 안 채웠는데. 너도 그랬잖아. 경찰서 가면 다 말하겠다고. 괜찮아 선우가 말해봐. 응? 저. 야 광호야 호출이다. 야 나중에. 아 찾는다고 서장님이. 아씨. 아 빨리 빨리 나. 빨리. 에이씨 진짜. 검찰에서 사람 모르면 부르고 지랄이야. 꼭 잡겠습니다 한마디 들어야 직성이 풀려. 아이 선호가 미안. 내가 안 죽였어 아저씨. 운명과 시간이 교차하는 곳 터널.